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경기 앞서 모든 경기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벌써 11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모비스와 오리온, 오리온과 모비스. 저학년에서는 확실하게 모비스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이번에 경기에 오리온스가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오리온스 아까 그 유강팀이 제가 네. 알기로는 조금 더 강팀이고 오리온스 이게 B팀인지 제가 C팀이죠? 저 C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스 경기 친구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네. 한번 경기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리온 친구들의 전의 전적을 보면요. LG 상대로 17-0으로 패했고요. KCC 상대로 18-4로 패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유강 팀이 좀 강팀이고 네. 이쪽 팀에는 이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이제 내년 내후년을 기약하는 팀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경기 경험을 쌓아서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학년부터 고학년,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보통 한 6년에서 한 7년까지 배우거든요. 네. 예, 생활체육에서는 지금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KBL은 1학년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등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게 KBL 유소년 농구단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프볼이 선언이 됐고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고양 오리온스고요. 그리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오리온의 두 점 먼저 성공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먼저 기선 제압을 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의 11번 선수죠? 네. 이서훈 선수. 이서훈 선수죠. 모비스가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피벗 플레이를 통해서 한 명 벗겨내고 김유호가 사이드라인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조끼를 입고 있는 팀이 현대 모비스인데 저희가 네. 이제 오다지를 미리 항상 봤는데 받지를 못해서 얘기를 못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잡은 선수가 송유찬 선수죠? 그렇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통해서 동료들에게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유찬 동료 줄 곳을 찾고 하지만 이것 이서훈이 빼냈습니다. 이서훈 빠르게 들어갑니다. 코너 쪽에서 직접 슛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것도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적극적인 오리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서훈 옆쪽에 유상우를 봤습니다. 유상우가 센터 쪽에서 아쉽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이 보다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고 네. 모비스 선수들은 박스아웃이라든지 쳐내든지 파울을 해야 되는데 네.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모비스가 공격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차근차근히 공격을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송유찬 선수죠. 다시 멀리 돌아서 직접 돌파.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11번의 이서훈 선수의 네.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모비스가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김준호 선수가 송유찬을 받습니다. 송유찬 먼 거리 아쉽게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이서훈이 계속해서 오리온의 공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유호 천천히 동료를 봅니다. 이서훈 유상우가 코너 쪽에서 마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블팀 수비를 뚫어내고 본전 상황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파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엔드라인에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좀 전에 제가 심판의 수신을 못 봤기 때문에 네네. 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전달을 해드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계속해서 울산모비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송유찬이 모든 공격은 송유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먼 거리 클린샷! 송유찬 선수 직접 드리블에 이은 완벽한 슛입니다. 송유찬 선수도 3학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3학년 선수인데 불구하고 4학년들과
정말 리딩이면 리딩, 스크린이면 스크린 다부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유찬 선수입니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송유찬 선수의 드리블 먼 거리 완벽하게 네트를 갈랐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선수 교체죠?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 여정엽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정엽 선수입니다. 여정엽 선수가 들어오는 건 어떤 작전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작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수들의 이제 공격력을 네. 이제 수비면이나 공격면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가 2대2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을 여정엽 선수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터치아웃에서 네. 지금 심판은 파울콜이 안 불리고 아, 터치아웃으로 예, 오리온스의 공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터치아웃이었습니다. 유상우가 이 공 빠르게 갖고 들어갑니다. 코너 쪽에서 먼 거리 하지만 링을 맞고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넘어지면서까지 소유권을 가져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정엽 다시 링을 맞고 나왔습니다. 모비스가 공격권 가지고 빠르게 송유찬이 한 명 제껴내고 중앙에 동료를 봤지만 다시 동료들이 따냈습니다. 골밑에서 네트를 맞았습니다. 네, 이서훈 선수가 파울을 범했고 네. 12번의 김준호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수 자유투 라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1구 결과 어떻게 가져오게 될지. 김준호 1구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저 자유투 라인을 밟을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쏘고 나서 이제 링을 맞게 되면은 상관이 네. 없는데 동시에 떨어져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슈터 바이올레이션이 돼서 노골 처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으로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1점 추가하게 되는 모비스입니다. 정아람 이서훈이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동료를 봤습니다. 유상우. 유상우가 윙 쪽에서 넘었고 다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모비스가 수비 쪽에서 모비스가 리바운드를 잘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서훈 선수라든지 네. 지금 오리온 선수들이 이제 찬스를 정확하게 이서훈 줬는데 네. 유상우 선수가 골밑 근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골밑 멀리 가서 슛을 쏘면서 그렇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률을 높여야 될 텐데요. 이번에 송유진입니다. 송유찬 선수가 여정엽 선수에게 파울을 이끌어내면서 프리드로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송유찬이 직접 이번엔 송유찬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아까 멋있는 먼 거리에서 멋있는 슛을 보여줬던 송유찬 선수인데요. 송유찬 선수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첫 번째 공은 성공시키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 2구의 결과 어떻게 가져오게 될지. 2구 역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1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대2의 스코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비스도 그렇고 오리온스도 네. 그렇고 골 결정력이 지금 다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준이 등지고 스핀무브 코너 쪽으로 타고 들어가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뒤에 유상우를 봤습니다. 유상우 김유호에게 먼 거리 아쉽게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뒤에 여정엽이 손을 들고 있는데요. 유상우 다시 공을 따냈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공 모비스가 송유찬이 뒤로 따라 들어가고 있고요. 모비스 앞쪽에서 직접 돌파 김유호가 따냈습니다. 김유호 속공으로 진행합니다. 속공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다시 두 점. 이서훈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골과 연결이 되면서 전반전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계속해서 뒤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골로 앞서 나가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오리온에서는 이서훈 선수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격과 수비를 해주고 네. 모비스에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송유찬 선수 외에 네.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4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잘하면서 울산 모비스의 선두를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선두를 내주고 경기를 내주고 전반전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네, 2018 KBL 유소년클럽 농구대회 이곳은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울산 모비스와의 경기 전반전이 4대3 굉장히 팽팽한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전반전에 오리온스와 모비스와 오리온스 경기를 보았는데 네. 그 앞전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골 결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다소 조금 지쳐 있는 상황이고 네. 후반전에 보다 더 누가 이제 골밑이라든지 레이업 슛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고 지금 이제 7분에 4대 3 거의 보통 정형 경기에서 이제 많은 득점을 한 20점에서 30점까지 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비면에서 이제 압축 압박 이렇게 하는 부분은 SK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어요. 네. 하지만 양팀 선수들은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는데 네. 골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후반전이 시작이 됐고요. 역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비스의 송유찬 선수입니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프리드로우가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예, 한판 아, 엔드라인으로 될 것 같거든요. 아, 엔드라인입니다. 네. 모비스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가겠습니다. 두 점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공 송유찬이 잡고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줄 곳을 찾고 있는 송유찬. 송유찬이 개인 기량을 통해서 한 명을 벗겨내고 코너 쪽에 동료를 받습니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예, 이번에는 투샷이 주어질 것 같은데 네. 송유찬 선수가 확실히 3학년에 불구하고 사람이 나타나도 드리블링이 엄청 테크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유찬 선수인데 좀 낮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벗겨내는 모습입니다. 수비를 1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학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파워가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유투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공의 무게가 네. 자유투에서 던지기는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수훈 선수였는데요. 오리온의 공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오리온이 이 공을 빼내면서 김유호가 혼자서 상대 진영 코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주심의 휘슬. 네, 10번이죠. 모비스의 10번 푸신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 아웃에서 오리온스가 공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호가 다시 한번 사이드 라인에서 김준이 공을 터치하고 상대편 코트로 넘어갔었네요. 고학년 코트로 넘어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비스의 공. 역시 공격의 시작은 송유찬, 모비스의 송유찬입니다. 선수들의 포지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송유찬. 송유찬 선수 윙쪽에서 다시 코너 쪽을 직접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두 점 아쉽게 성공되진 못하면서 유상우가 빠르게 속공. 앞쪽에는 선수가 김유호가 따라 들어가고 직접 유상우가 혼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상호 선수와 이제 모비스 선수 간의 점볼이 진행이 되면서 네. 다시 오리온스의 공격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점볼이 되게 되면 네. 예, 모비스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학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여정엽이 막아서지만 한 명은 손쉽게 벗겨냈습니다. 크로스오버 이 공 올려놓습니다. 그 전에 블락이 걸리면서 남은 시간은 4분 35초입니다. 아직까지 고양 오리온이 1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양이 잘 막아섰습니다. 속공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여정엽이 뒤로 김유호가 윙쪽을 파고듭니다. 센터 쪽에서 파울입니다. 예, 김유호가 슈팅을 던지면서 모리스 네. 선수가 파울했고요. 네, 10번 선수죠? 10번 선수 김유호 선수입니다. 박수훈 선수군요. 모비스의 박수훈 선수가 파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호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자유투를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들은 보통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자유투는 이제 슈팅 파울에 이은 자유투, 그리고 이제 팀 파울에 이은 자유투인데 지금은 이제 슈팅 파울에 이은 김유호 선수가 던지도록 하고요. 네. 이제 팀 파울이나 이제 유파울 시에 이제 테크니컬 파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테크니컬 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투에 자신 있는 네. 선수가 던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유투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선수 또한 다양하게 지정이 될 텐데요. 김유호 선수 두 명의 선수를 앞에다 두고 슈팅 동작에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1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2구 성공이 됐습니다. 오리온이 다시 한 점 벗어나면서 5대3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이제 심판이 이제 교체 사인을 보냈는데 네. 네, 학생 선수들이 잘 모르고 이제 경기를 진행하면서 재차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점 차 아쉬운 점수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송유찬 다시 한번 공격 방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 직접 파고듭니다. 송유찬 올려놓지 못하고 블락. 모비스의 공격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비스 아직 남은 시간 충분합니다. 점수 차는 단 2점 차. 그 사이에 스틸. 모비스 아쉽게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꼬르니 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마지막에 이제 슈팅 파울이 일어나면서 자유투를 얻었는데 네. 예, 아까 유상우 선수는 둘 중에 하나를 넣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모비스 선수들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다 넣게 된다면 동점까지 이룰 수 있는 모비스의 상황입니다. 김준호 아쉽게 1구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머리를 맞았네요. 김준호 2구도 아쉽게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오리온 선수들은 많이 상대편의 코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상우가 리바운드조차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다시 슛 먼 거리 림을 맞고 나오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모비스가 이번에는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유찬이 빠르게 코너 쪽에서 직접 파고 들어갑니다. 파울이 안 불렸는데요. 다시 일어나야죠. 앞쪽으로 멀리 김유호에게 김유호가 따냈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못하네요. 송유찬 선수가 좀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강한 압박. 지금 양팀 선수 다 지금 이제 네. 골 시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양팀 선수도 이제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제어를 하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 스피드를 이기지 못하면서 골과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점수 차나 적은 점수 차 이런 경기 특히 적은 점수 차일수록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송유찬이 선수 한 명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접 파고들고 올려놓습니다. 두 점! 결국엔 동점을 만들어내는 울산모비스입니다. 송유찬 선수가 짧지만 크로스오버에 이은 득점까지 연결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5대5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울산의 에이스 송유찬입니다. 지금 김유호는 내가 왜 파울이냐 지금 심판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점수 차지만 자신들이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무승부가 됐거든요. 김유호 선수는 자기가 오펜스 파울인 줄 알고 심판한테 물어봤는데 네. 모비스 선수의 파울이네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김유호 선수가 소유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경기 시간은 1분 20여초가 남았습니다. 점수는 5대5 동점입니다. 벤치는 조금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서훈이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모비스가 기세가 오른 모비스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막상막하의 박진감 넘치는 대결. 지금 분위기는 모비스 분위기거든요. 네. 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공격 전역으로 전체 다섯 명이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서훈 쪽을 봤습니다만 멀리 떨어졌습니다. 송유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판이 터치아웃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나간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던졌던 곳에서 이제 터치아웃이 됐었을 때는 바깥 아웃된 공간에서 진행이 되지만 터치아웃이 네. 안 됐기 때문에 본부석 앞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 쪽에서 타임을 불렀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이번 공격을 통해서 네. 공격이 한 번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오리온스의 공격이 한 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됐을 때와 메이드 되지 않았을 때 공격과 수비의 변화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리온스에는 지금 수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수비 부분에서 지금 팀 파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파울 개인 파울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전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우리 감독님, 코치님들께서 선수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벤치는 바쁘게 돌아갔고 이제 선수들만 바쁘게 움직이면 되겠네요. 선수들도 지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송유찬 선수가 아까 전에 마지막 골을 5점에 스코어를 올릴 때 차분하게 네. 넣었던 것처럼 보다 정확하고 차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분한 송유찬 선수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두 점! 아, 그 전에 더블이네요. 아쉽겠습니다. 송유찬 선수. 오리온 김유호가 잡았습니다. 김유호 직접 코너 쪽을 파고들고 밑쪽에서 블락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준호가 앞쪽으로 빠르게 다시 오리온의 공격. 정아람이 잡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모비스가 크로스오버 따냈습니다. 뒤쪽에 송유찬이 있는데요. 송유찬 한 명 벗겨내고 시간 충분히 있거든요. 24초 남았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송유찬 샤클락은 15초 센터 쪽으로 코너 쪽에 있는 동렬 받습니다. 결정적인 슛! 골! 지금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14초 남았습니다. 모비스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오리온의 타임아웃이죠. 예, 오리온이 지금 이기고 있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7대5로 그렇습니다. 14초 남았지만 마지막 공격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기세를 잡는 팀은 왠지 오리온이 아닐까 싶었는데 모비스가 극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송유찬 이쪽입니다. 클린하게 들어갔습니다. 벤치는 난리가 났네요. 지금 이제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을 정확하게 네.
메이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비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팀 파울 개수도 남아 있고 네. 스틸이라든지 정확하게 이제 뺏은 이후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간만 14.5초만 지나면 승리를 하기 때문에 네. 득점보다는 공을 간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톨링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마음이 조금은 편한 모비스 선수들이 코트에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오리온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감독님들의 독려를 받고 이제야 코트 위에 들어섰습니다. 이 선수들이 코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14.5초 남았습니다. 오리온의 공격으로 14.5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리온 소유했고요. 이서훈이 받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진행해 나가야겠습니다. 김유호. 김유호가 직접 돌파. 예, 영리하게 지금 지시를 잘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준호 12번 선수가 파울을 잘 했고요. 파울 네. 개수가 앞으로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9.2초. 아 신발끈이 마치 모비스에선 생각이 난 듯이 송유찬 선수 신발끈까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상우 선수가 공을 건네받았고요. 9.2초 남은 상황 김유호가 동료를 받습니다. 센터 쪽 이소훈. 이소훈 유상우에게. 유상우가 직접 파고들 듯 그 전에 트래블링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비스가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대로 경기가 마치겠죠.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오리온의 경기 7-5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 결국에는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모비스가 7-5로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골 결정적인 부분에서 메이드가 되면서 7-5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유찬 선수의 활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 송유찬 선수를 불러볼 텐데 오늘 어떤 플레이가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송유찬 선수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침착각 경기 네. 중요할 때 동점슛. 아 정말 송유찬 선수가 어린 친구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네.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승리를 통해서 2승 1패 조금은 너그아웃 스테이지 토너먼트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본선에서의 경기를 네. 송유찬 선수가 얼마나 더 해줄지 보고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신발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신발끈 자체가 이게 동그란 게 있고 넓적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드리면 동그란 신발끈이 아무래도 좀 잘 풀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적한 신발끈을 좀 이용한다면은 네. 신발끈은 좀 덜 풀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유찬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찬 선수 경기를 마치고 급하게 중계석 쪽으로 왔습니다. 네, 송유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잘 풀어줬습니다. 활약이 대단했는데 경기 직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갔을까요? 긴장된 질 것 같았는데요. 네. 또 긴장됐어요. 아, 긴장된 플레이가 그런 플레이였나요? 전혀 긴장된 게 보이지 않았던 플레이였는데 그리고 경기 막판에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는데 신발끈이 좀 풀렸어요? 네. 좀 꽉 메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메고 갔는데 메고 갔는데 좀 풀린 것 같아요.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모님께서 송유찬 선수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할지 잘 부끄럽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경기 보여주면 이 자리에 와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모비스 선수들 와 있는데요. 모비스 선수들과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비스 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모비스 화이팅! 네, 지금까지 모비스의 송유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의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